전남에서만 매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을 못하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버리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 차량이 거리를 달립니다. 카메라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자동적으로 체납 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밀려있던 자동차세까지 나타납니다. 목포에서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9,900여 대, 체납된 세금은 22억여 원에 이릅니다. 연락도시 그때 가는 거예요? 41만 360원이고요. 바로 납부 가능하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세금 체납 차량에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 조세 정의시련은 갈등과 시비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번호판을 그렇죠. 못되게 막 몸으로 막으신다거나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최대한 이제 몸싸움까지 안 하려고 접촉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경찰에 연락하겠다. 목포에서 자동차세를 20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있을 정도로 체납 차량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세금 징수반과 체납 차량의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를 4번 납부하지 않아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 납세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차를 운행을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에서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76만 2천여 대로 매년 25만 대꼴. 체납된 세금액이 해마다 200억 원을 넘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